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에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수녀님이 해금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명이란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본당에 온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이죠. 그런데 이 해금까지 들려주니까 우리가 감동이죠. 네. 그리고 우리 박영자 수산나 자매님이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가 40이니까 40년 동안 프란치스코를 사랑했던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값진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으면서 아 성모님이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구나 해서 굉장히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기쁨을 저 혼자 이렇게 듣기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나오기 너무 힘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렇게 어렵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주시고 프란치스코도 엄마가 이 발표한 거 보니까 좋죠? 엄마가 통역해 주세요. 좋대요? 좋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프란치스코가 40년 전에 어머니에게 품에 안겨졌고 이제 그런 장애를 안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엄마는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이죠.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없는 땅만 쳐다보는 그런 엄마의 마음. 아마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그 마음이 뭔지를 다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응답하는 것은 부끄러움인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죠.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닥쳤나 하는 그런 생각이죠.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 스승님, 이 사람이 낳을 때부터 눈먼 소경이고 또 이렇게 비참하게 구걸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죄를 지어서 누구 탓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내 탓이라고. 내 죄를 탓하게 됩니다. 갑자기 성당에 오다가 겨울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아, 내가 지난주에 미사가 빠져서 그랬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 탓을 해서 이렇게 그 어떤 그의 충격을 내 탓으로 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나의 심리적인 작용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 수산나 자매님도 하늘을 우러볼 수 없는 땅만 쳐다보는 그 삶이 얼마나 슬픈 삶이었는지 어둠의 삶이었는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부모의 탓도 아니고 땅만 쳐다봐야 돼서는 안 되고 부모의 탓도 아니고 본인의 탓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시선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을 바라보느냐. 죄의 시선으로 탓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불행하죠. 하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자녀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장애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 장애 때문에 우리는 땅만 쳐다보도록 하느님으로부터 불륜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느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당신 일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탓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볼 때 탓의 눈으로, 탓의 시선으로, 죄의 시선으로, 죄책감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책감에서, 죄에 대한 시선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면 우리의 눈이
믿음의 시선으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불행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회개하여서 하느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참으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당에 다니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영세 받기 전에 그 판단하는 시선, 심판하는 시선, 죄책감의 시선, 이 탓을 늘 찾으려는 이런 시선을 바라볼 때는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아직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순절을 맞이해서 과거의 낡은 시선을 벗어버리고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신이 좋더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는 것 안에 우리의 얄팍한 생각, 우리의 계산적인 생각, 늘 생산적인 것만 생각하는 우리 눈에는 그것이 비극으로 보이지만 그 사건들 안에서 요즘에 우리 인류에게서 10%가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프로테즈가 옛날 거라 지금은 아마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 프로테즈가 10% 내지 20% 가까이 될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다리가 다치고 산에 올라가다가 다칠 수도 있고 뭔가 무릎이 요즘에는 관절이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장애를 다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아무리 비참한 사람을 보더라도 죄의 시선으로 탓의 시선으로 부모의 탓이냐 본인의 탓이냐 탓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그 문을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 계산적인 생산적인 이 사고방식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뭔가 생산하지 않으면 뭔가 불행하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소유, 뭔가 가지고 생산적인 거, 뭔가 이게 뭔가 드러나는 어떤 결실을 있어야 뭔가 이렇게 성공이라고 여기고 행복이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기간은 짧죠. 부모 슬하에서 거의 3, 40년 동안을 뭔가 소비하고 있잖아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벌이 한 거는 얼마 안 돼요. 잠깐이. 그리고 또 이내 우리가 욕심이 넘어지면 이제 뭐가 고장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불행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당신의 뭔가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획이 우리가 마치는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의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파스카 신비입니다. 아무리 죽음의 상황이더라도 이게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노래잖아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내 마음이 설렙니다. 성모님의 일생을 보면 설렐 게 있습니까? 처녀로 임신했던 그 사건이 기쁠 일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아들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기쁠 일이에요? 그런데 성모님은 이런 모든 사건을 세상의 눈으로 존재냐? 응? 가진 것으로 뭔가 결실으로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이 드러날까? 아,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처녀의 임신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의 계획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그 당신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야 마신다는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나를 도구로 쓰셨구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소서 하고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느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시선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는 성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보화를 우리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닥친 물론 행복이면 행복이 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늘 행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는 사고와 어떤 어려움과 또 내가 병이 걸려서 예기치 못한 내가 어떤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앞날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라도 우리 성모님처럼 우리 수선화 참여님 맨 마지막에 하신 성모님의 노래는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불행을 닥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죄책감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 이 안에서 당신의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주님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눈이 뜨면 신앙의 눈이 뜨면 우리가 닥친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새롭게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탓도 아니고 본인의 탓도 아니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의 시선을 바라보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눈을 뜨게 하고 빛을 주는 이 예수님마저도 결국 단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아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눈먼 소경을 정말 하느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희망하고 그 사람 안에서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고 오늘 이야기 쭉 보면 제가 이 너무 길어서 줄여버렸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못 갈까봐 내가 줄였어요. 근데 그 오늘 내용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눈먼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고 고골했던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늘 천덕꾸러기 이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움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존중, 리스펙트, 영어로 리스펙트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그 본래 뜻은 따뜻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내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는 시선으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늘 제일 독서에 보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이 사무엘 예언자가 겉모양을 보지 말아라. 겉모양을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는 속마음을 그래 이 속마음을 보는 이 마음 이게 리스펙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면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이 당신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죄의 어떤 낡은 시선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느님의 이 신앙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만나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는 당신의 사랑의 계획이 시작되는 놀라운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